오케이, 열심히 했네요. 그래서 뭐할수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쵸. Can you dance? Can you dance? 오케이, 댄스의 뜻은 그쵸, 춤추다. 맨날 물어보죠. 무슨 시? 그쵸, 하다 시죠. 그래서 can은 원래는 뭐뭐 그쵸, 할수 있다라는 뜻이고, you can dance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You can dance는 넌 춤출 수 있다인데, 내가 필요한 건넌 춤출 수 있니? 라고 묻는 말이니까, you can을 뭐로 만들면, 뭐뭐 할수 있니? 라고 묻는 말이 된다라는 걸 배운 거죠. 3호에서. Can you dance? 오케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yes, I can. Yes, I can. yes, I can. 그렇지. yes, I can. 뒤에 하다시를 집어넣으면 나는 뭐뭐 할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yes, I can dance. Yes, I can. 계속해서 또 이번엔 넌 스키 탈수 있니? 그렇죠. Can you ski? Can you ski? 그러면 스키의 뜻도 하다시겠다. 그렇지. 스키의 뜻은 그 무슨 뜻이다? 스키 타다라는 뜻의 하다시겠죠. 그래서 can you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뭐뭐 할수 있니?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Can you ski? 오케이. 그랬더니 yes, I can. yes, I Yes, I can. can. 그렇죠. Yes, I can ski. I can 뒤에 하다시 입으면 뭐뭐 할수 있다란 말이 되는 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Yes, I Yes, I can. can ski. 계속해서. 그렇죠. Can you swim? Can you swim? 그럼 swim의 뜻은 그렇죠. 수영하다라는 하다시니까 can you 뒤에 올 자격이 되는 거죠. Can you swim?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그랬더니 No, I can't. No, I can't. 그렇죠. No, I can't 뒤에 하다시 집어넣으면 뭐뭐 할수 없다란 말이 되고, can't는 뭐의 줄임말이다. 그렇지. cannot의 줄임말이 can't고 뭐뭐 할수 없다. not이 들어가면 반대말이 되죠. No, I can't. 오케이. 그러면 단어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뒤에서 와우, 300%씩 했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미 제시로 바꾸고 아니다 할땐 no죠. No. 오케이. 나 아니요, 나 그거 안 좋아해요. I don't like it. 그쵸. 그렇죠? No. 그다음에 계속해서 스키 하다시로도 쓰이죠. 스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산에서 스키 타요. 마운틴즈. 오케이. 마운틴즈죠. 마운 위스키 인더 마운틴즈. 오케이. 계속해서 댄스 Dance. 하다시로 쓰인단 말이에요. 동이라고 써 있으면 하다시고 명이라고 써 있으면 이름치란 말이에요. 그들은 춤을 잘출수 있어요. They can dance well. Dance. 오케이. 그다음 수영하다 swim. Swim. 그래서 우리 호수에서 수영하자. Let's swim in the lake. 그쵸? Swim. 오케이. 그 다음에 노래하다 sing Sing. 하다시고요. 그래서 그런 노래를 잘할 수 있어요. He can sing well. Sing. 오케이. 그 다음에 못한다 can't. Can't.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 나를 너를 내, 나 들여보낼 수가 없어. I can't let you in. Can't. 오케이. 그 다음에 스케이트 타다. 그쵸. Skate. 스케이트죠. 오케이. The children skated on the thin ice. It was really dangerous. 정말 위험한 짓을 했대요. 스케이트. 오케이. 그 다음에 할수 있다. 캔. 오케이. 그래서 if you believe in yourself, you can do anything. 네가 believe in yourself 한다면 소리가 안 나?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돼 있나? 인텐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래 예스죠. Yes. yes. 그래 우리는 할수 있어. yes we can. 잘했습니다. very good.